국내 기업들 대부분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하는데 호주와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석탄난에 빠지자 중국 당국이 사실상 요소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는 원료가 없어 공장이 멈출 판이라고 호소합니다. 친구 국가 일본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또 일본에게 졌습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이웃 일본은 요소수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원료인 암모니아의 80%를 자체 생산하는 데다 디젤차의 비율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확보한 암모니아 96만 2814톤 가운데 77%인 74만 3231톤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일본은 우베코산과 미쓰이화학, 쇼와전공, 니산화학 등 4개 회사가 91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고도 5만 7,323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호주 등에서 요소수를 긴급 수입하기로 하자 요소수가 충분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왜 못 들여오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협조 요청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요소수 도입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시일이 조금 지나면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일본 입장에선 한국이 뭐가 이쁘다고 요소수 공급해 주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반일을 이용해서 일본을 적국으로 취급하는데 말이죠. 요소수 공급해 준 일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일 일본이 요소수를 공급해준다면 정말 일본은 천사입니다. 일본은 요소수 주 원료인 암모니아의 80% 정도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원료 수입은 아예 없습니다. 채산성 문제로 2011년 자체 생산을 중단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암모니아 생산과 관련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확정한 2050년 탈석탄화 사회 실현 계획에서 암모니아를 수소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에 암모니아를 섞었으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홀딩스와 중국전력의 합작 자회사인 제라가 액화천연가스에 암모니아를 섞어 연료를 사용하는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화학단지에서 암모니아의 주 원료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대규모 화학 콤비나트에서는 암모니아의 주 원료인 코크스 가스가 부산물로 배출된다며 암모니아 제조사들도 대부분 화학단지 주변에 있어 원료를 대량으로 싸게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국내 업체 관계자는 일본이 요소수를 만들고 있지만 자급자족하는 수준이며 다른 나라 수출할 정도의 상황은 못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요청해도 적극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일본에서 원재료를 들여오더라도 지금 부족한 차량용으로 당장 쓸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요소수 부족 현상이 전혀 없으며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자급자족도 100% 가능하며 요소수 재고도 5만 7,323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현 일본 상황입니다. 한국은 또 졌습니다. 이상입니다.